해보려고 하면 괜히 막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서 라미네이트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미백이랑 치아 균열이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라미네이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웃는 얼굴에 침묵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한 웃음과 미소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종종 이런 환한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안모와 치아의 구조와 비대칭, 또는 잇몸과 치아의 구조와 비대칭, 또는 잘못된 보천물, 또는 색상의 구조와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치료의 개념을 개개의 치아에 두지 않고요. 어떻게 환자분에게 반한 웃음을 선사할까를 저희들의 목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자체 개발한 12가지 스텝의 심리 차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로부터 인체에 적용되었던 반동 분할 비율을 치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적합한 그리고 개개의 환자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미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스마일 디자인으로서 환자분들이 자신있고 긍정적인 미소를 찾게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인상 좋아졌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좋아요.